자, 결투를 받아들여라. 혹은 추하게 도망치거나. 간밤 동안에는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짧게 드려 죄송하군요. 금방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하, 점심은 이쪽에서 드실 예정이셨군요. 간단하고 빠르지만 고급스러운 일품 식사가 매력적이죠.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만 들어가시는군요. 편안히 쉬십시오. 순찰은... 아닙니다. 골목가에는 꼭 대리결투를 바라는 자들이 있기에 영업 차원으로 돌아다닐 뿐이죠. 모든 전투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딱 한 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상대를 꿰뚫고 말겠다는 진정함을 담은 한 합 말입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건 저희의 전투 방식과는 거리가 멀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좁은 골목에서 줄지어 온다면 얼마든지 대응해 줄 수 있습니다. 검을 놀리는 것만 예사는 아닙니다. 기다란 검날이 거치적거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의 적을 상대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 비장의 기술 하나 정도는 갖추어야겠죠. 잔뜩 흥분한 적이 달려들어오는 때야말로 가장 커다란 기회입니다.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 적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다면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예, 인정해 주신다면 영광일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나의 상대는 어디 있는가? 지금은 바쁩니다. 완벽한 거리군. 뻔하지. 자, 나의 승리다. 이런 수치가... 어려운 수법은 아니더군. 이런 결투는 예상이 없다나. 깔끔한 결투였습니다. 모두가 이 검 앞에 침묵했군요. 방금의 결투를 그림으로 그려냈다면 분명 이것은 걸작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결투자의 예법이겠죠.